네, 앞으로! 우와! 생방, 태어나서 처음 본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미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막아. 그렇지. 탱크 터질 뻔했다. 야, 작살 좀 튼튼하네. 이 얼마나 무식한가. 화장실 사정사는 적군이 정찰? 하하. 날라가겠구만. 팡팡팡팡. 와, 폭발하겠네요. 자, 재훈련 갑시다. 또 재훈련을 하고. 자, 갑시다. 아, 골드를 260마리 쳐놨어요. 하, 쫙 틀리겠네. 뭐 신명나게 틀리겠구만. 야, 금방 보충된다 이건. 아, 5초만 기다립시다. 5, 4, 3, 2, 1. 부대 준비 끝. 아니야. 이게 아니야. 별로 좋지 않아. 아, 무식하게 한번 해볼까? 되는지? 되면 돼도 웃기겠다. 안 돼도 웃기겠고. 아니야. 생입니다. 올도 잡혔고, 지금 뭐냐.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새벽 동안 방송을 하고 있죠. 어, 1시간이면은 드디어 우리도 월드에 들어갑니다. 착병이라니. 와, 53만? 크... 훌륭합니다. 53만이라. 스나이퍼님, 그것 좀 봅시다. 내가 자원 100만 털기라고 해가 찍어놔야겠어. 어, 그걸 좀 찍어놓읍시다. 생입니다. 생이라니까. 어, 생생한 생이야. 내가 지금 그런 쓰잘데기 없는 드립도 쳐야겠어. 생생한 생이라니까. 자. 와, 투석기. 이제부터 투석기 나오네? 그러면은 투석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요렇게 해서 제압을 하면 되겠네. 가자. 때리지마. 아파 임마. 아따, 이 동무 허벌나게 때리는구만. 그냥 가자. 쭉 밀고 들어가 그냥. 자, 됐고. 이제 다음은, 어, 다음 고객들은 절로 갑시다. 상계하라! 탱크 앞으로. 폭격기 앞으로. 전투기 앞으로. 모조리 다 쓸어버려. 다시 시작된 외계인의 진공. 올 클리어. 병사 몇 명 죽었어? 3명 죽었습니다! 오케이. 그 친구들은 영창에 보내기. 어, 그 튼튼한 뾰족한, 어, 독일군의 뾰족한 철모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어, 3명이나 죽는 건 불충이다. 어, 뭐냐, 자폭하게. 이것이 바로 독일의 국방력이다. 한 대 치면 다 무너진다. 오케이, 병사 준비 끝. 바로 갑니다. 선착순으로 주나요? 10만명 선착순으로 줍니다. 자, 선물. 자, 먼저 입력하는 놈이 장땡. 화이팅! 어, 그리고 다음에 쿠폰 이런거 나온걸 또, 어, 제가 이제 또 다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원하시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또 재미난 쿠폰이 나오면은, 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레타의 섬. 맞아, 크레타의 섬은 그거지. 미궁이지. 자, 여러분, 미궁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이제 길드전 기다리다가, 어, 턱이 빠져서 미쳐버린 B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시다. 미궁을 공격하라. 자, 그 다음 고객님 여기 뚫고 들어가세요. 그냥 뚫어버리세요. 미궁이니 무식하게 들어간다. 가자. 나이샷. 잡고. 폭격기 투입. 크레타 점령 완료. 나를 BM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여성분들 뿐입니다. 아니, 남자면 닥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원 안 털고 그냥 빠졌어요? 헐.
훌륭한데? 240만이 있으면은 적어도 뭐냐 한 3,40만 한 3,40만 털 수 있지 않나? 5% 정도 되니까? 쿠폰 등록 방법은 쿠폰 번호는 알고 있지요. 일단 요래하면 되고 요래하면 됩니다. 그냥 아니 저렇게 하세요. 구글 스토어 메뉴 들어가서 제일 밑에 보면은 코드 있거든요? 코드 사용 눌러서 코드 입력하시고 도미 실행하면은 지급 완료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하세요. 선착도 10만명입니다 한 계정당 한 1회 가능하다고 하네요. 구글 스토어에서 메뉴 누르면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쿠폰 입력 있습니다. 되지요? 못 받으신 분이나 계정 날아가신 분들 있어요? 가끔가다 계정 날아간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 난 그게 구라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계정 안 날아가죠? 그만들이 구라치는 거지. 혹시 여기서 계정이 날라갔거나 뭐 그 내 쿠폰 때문에 저쪽이 쿠폰 때문에 계정이 날라가 뭐 그렇다 없죠? 무궁으로 크라운 2100개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한 번에 날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여기다. 일본에서 독일로. 독일은 세금. 와, 뭐야 이거? 야, 미친 핵쟁이다, 신고해. 야, 미친 사기잖아. 뭐야 이게? 와, 미친. 뭔데 이거? 와, 이거 뭐지? 야, 신고해, 신고해. 이거 씨 핵쟁이잖아. 이런 미친. 훌륭하고 멋지구만. 파밍 시뮬레이션이 됐다. 야, 진짜 뭐 2차 세계전 노르망디를 보는가 봐. 우리가 연합군이 된 기분이야. 자, 적을 무너뜨려라. 포격 시작. 한 번의 파괴를 보여주지. 쇼타임! 이것이 바로 강력한 독일 육군이다. 충전기 따라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 제가 어느 이 회사를 얘기하면은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삼성 그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15,000원짜리 있잖아요. 그 분리형 그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거 흰색인가?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체형이 있어요. 삼성 서비스 센터를 근처에 가면은 15,000원짜리인가 18,000원짜리인데 그걸 사면은 그게 충전이 억수로 빨리 됩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방송을 보면서도 이게 배터리가 안 달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화면은 그냥 그거지 뭐냐. 원래 이거 땡기고 할 수 있잖아 원래. 지금 뭘로 하고 있는데? 블루스택? 블루스택은 컨트롤인가 알트 누르면 되는 걸로 알아. 컨트롤인가 알트 꾹 눌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니모션. 이건 그냥 오른쪽 키만 눌러도 이래 됩니다. 자연스럽게. 뭐 버퍼링 걸리거나 화면 깨지거나 뭐냐 뭐 화질이 안 좋다 뭐 그런 건 없죠? 우리는 언제나 최고 화질을 유지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신조를 하고 있는 거지. 웬만하면 최고 화질. 일반 화질 HD 그냥 화질로 봐도 깨끗하게 보일 거야. 프랑스 병사는 별로 안 좋아. 탱크가 좋지. 감사합니다. 프랑스 병사는 안 좋지. 중장비가 좋은 거지. 그냥 장비가 좋은 거지. 병사는 그냥 일반 병사잖아. 쓰레기요. 아,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런 뭐냐 양산형 값싼 병사를 가지고 우리 독일 국방군한테 덤비는 거야. 자, 갑시다.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300크라운제. 자, 가봅시다. 여도 여는 그냥 폭격으로 밀어버리고,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렬로 쭉 갑시다. 야, 나도 저런 동상 같은 거 세우게 좀 안 되나? 나도 저런 동상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우와, 노르망디다, 미친! 노르망디다! 연합군의 뭐냐 추축군의 MG를 제거하라. 본격 노르망디지. 초반에는 진짜 로마가 답이었는데 이제 후에는 뭐 그래 많이 안 쓰더라고요. 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 천지개벽했습니다. 야 빠르다.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럼 BM 동상 세울래. 난 그럼 밑에 C4를 설치하겠어. 나라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 유저입니다. 그리스는 언제나 옵니다. 요즘 랭커드는 뭐 고르게 써요. 뭐 영국 쓰는 재미삼아 영국 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영국도 뭐냐 사람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영국 사정거리가 훌륭해갖고 영국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영국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계속 로마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독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국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멋대로 하다보니까 아 다양해졌어요. 로마 아직까지 근데 3등이 이제 뭐냐 영국을 하더라고. 신기합니다. 프랑스, 한국, 그 다음에 영국. 근데 그리스는 없어 일단. 일단 그리스는 없어. 그리스 있다! 야 있어! 아니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리스 산업시대 있네요. 25등 대단한데. 대단하구만. 대단합니다. 와 그리스 아마 저 그리스로 처음부터 올라온게 아니라 100% 저 혁명이다. 그리스로 처음부터 올라왔다 하면은 저거는 진짜 거의 뭐냐 성자 성인이야. 그냥 미친거야. 미친것도 다 하지 그냥. 아니야 혁명이야 저거. 10종 팔고 혁명이야. 혹시 압니까? 혁명해놓고 친구들한테는 뭐냐 혁명 안하고 뭐냐 저건 친구가 아니겠구나. 저 학생이 아니겠구나. 대체 레벨을 보면 학생하고 전혀 무관하겠구나. 우왕! 우왕! 포격기 발견! 공격 개시! 전투기 공격을 시작하라! 자 센터 타운센터 바로 부수고 시작한다! 파괴하라! 그렇지 전면 끝! 야 무식하게 좋다! 건물을 얻을 때 자원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비효율적인가요? 그게 좋긴 한데 문제는 오래 비울수록 타겟팅이 많이 된다는 거? 자원 건물을 뭐냐 작살 내려고 카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후방 가면은 이게 가라벨 업그레이드 안 한 사람이 있어. 차라리 약탈로 충창하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아예 농장이고 카라벤이고 없어. 아예 없어. 언니 약탈로 크는 사람 봤습니다. 저는 대단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오래 하더라고. 야 끝내주던데.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방에는 주둥이를 돌리면 손해라는 걸 왜 모를까. 카르빈 11레벨은 정말 미친놈입니다. 아니면 정말 방어에 자신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타워 레벨 4번 뭔가요? 저건 그냥 장식품. 새로 그냥 만들어온 장식품입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더 촥 올리면 카르멘 농장은 착착착착 되겠지요. 와 잠만 이건 맛집인가? 와우 뷰티풀하구만. 야 씨 근데 이걸로 여기 들어오는 건 아닌데? 망했는데 우리? 우리 망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이걸 깨? 이런 미친 망했어. 보라네? 어떻게 하지? 몰라 일단 해보자. 야, 나는 니 따위한테 반말 들을 짬이 아니다. 자, 가봅시다.
자, 들이대봅시다 한번. 신나게 한번 들이대봅시다. 자, 뚫어. 우린 무식하게 간다. 야, 택수 없어. 보병이 놓고 있다. 야, 택도 없고요.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겠구만. 들이대는데 안되네요. 오우, 잠시만. 식음했네.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사람 아주 그냥 대안으로 심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화풀이 시작. 만세 이 새끼야. 쓸어버려. 야, 멘탈 붕괴가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씨. 이게 바로 멘붕이라는 건가? 아주 훌륭하구만. 터뜨려버려. 야, 훌륭합니다. 자, 엄마가 구독자가 무슨 벼슬아치인 줄 아나. 그냥 블라인드를 안 먹어요, 그냥. 아, 제리 본가요? 구독자가 무슨 벼슬아치인 줄 아나.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지만, 유튜브 구독자라고 와갖고 행패 부리는 원이야. 진상놈을 내가 그거 구독자라고 그걸 가만히 놔둬도 되나? 웃기고 있네. 내가 구독자라면 날 알 텐데. 객이면 박살날 것을. 왜 전만 구독자라는 개념이 구독자라면서 개념이 없는 거지? 뇌가 없으십니까? 내가 유튜브에 얼마나 악명이 높은지 몰라? 자, 그러면 내가 네 아이디 찾아내가 내가 내 동영상 절대 못 쳐게 네 블라인드 시킨다. 그래, 네 구독자 그랬지. 내 책임지고 네 놈 조진다. JHW10251025. 그래, 네 놈 유튜브 아이디 찾아내가 내가 그 뭐냐 구독자 정지 시킨다. 내가 흔히 내가 방송이라 내가 욕은 못하겠는데 못할 것 같지? 나 찾아낸다. 개겨라. 내 동영상에 접근 불가. 뭐냐 유튜버의 요청으로 그 이 동영상에 접근이 불가능하십니다를 뜨게 만들어줄게 내가. 긴장 타라. 유튜브에도 그 뭐냐 블라인드하고 벙어리하고 강제퇴장 있는 건 모르지요? 정지시킬 수 있어. 당장 정지시킬 수 있어.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치시면 됩니다. 쿠폰은 저거 치시면 됩니다. 나는 대우해주는 만큼 대우를 해. 상대편에서 굽혀서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굽혀. 그건 당연한 거야. 어디서 지뢰 같은 게 와갖고 웃기고 있는 건데. 웃기고 있네. 니는 상대를 아주 잘못 골랐어. 알겠습니다.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지금 뭐냐
쓸데없는 갑질이야. 죽을라고. 맞지요? 어, 죽을라고. 갑시다. 쿠폰은 저거 입력하면 이제 뭐냐 스토어에 들어가고 하면 된다네요. 갑자기 시 뭐냐 새벽 20 뭐냐 1시 20분 열을 받네. 300크라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냐 진짜 뭐냐 말투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럼 제가 책임지고 주둥이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밀어버려. 이건 뭔데? 와 미친. 자 반갑습니다. 반가웠어요. 야 쓸어! 쿵! 짜장! 오늘 2100만 벌었다? 크, 훌륭합니다. 야 저분도 아주 훌륭한 것 같아. 블라인드를 두 번이나 버텼어. 뭐야 저거? 야 블라인드 두 번 버티는 뭐냐 관종은 없는데 뭐지? 저도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방송 생활 뭐냐 1년 실로 하면은 1년 하고도 이제 한 5개월 되지. 그 중에 블라인드 두 번을 버티는 관종은 내가 처음 본다. BM님 오 평권이 좋아요. 원홀도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홀도를 사랑합니다. 날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네 방송 1년 뭐냐 1년 3개월? 1년 3개월인가 5개월인가 나 기억도 안 나. 한 2년 됐다 그럽시다 그냥. 그냥 올림회가 2년 되다 그럽시다. 2년 경력 중에 블라인드를 두 번 그 버틴 관종을 처음 본다. 아주 훌륭한 것 같구만. 기다려봅시다. 쿠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BMD 전쟁하는 거 BMD 선조포고 한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 길드가 먼저 공격 신청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월드워라고 이제 그냥 매칭을 돌리면은 자동으로 그냥 매칭이 잡히는 거예요. 솔직히 전투를 신청해서 전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좋았을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50분 남았고요. 아니 안 할 거. 말라고 블랙을로. 난 이제 나는 황골 탈퇴해서 이제 우리 방에 블랙 뭐냐 블랙 따윈 없어. 그냥 무조건 강태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와가 방송을 보는 거는 거 있잖아요. 블랙을 넣으면 불쌍하잖아. 난 이제 블랙 따윈 넣지 않고 무조건 강제를 시키겠다. 이게 그게 있더라고. 그니까 강제 퇴장된 횟수가 이게 갱신이 되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잠시만요. 그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청자 별의별 랭킹이란 게 있어요. 시청자 랭킹이란 게 있어. 이게 시청자 뭐 별풍 그런 거 말고 자 이게 지금 한 달 그 적혀있는 이게 랭킹이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랭킹이냐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12월 6일 됐다. 일단은 시청시간이 가장 많은 용사 BM 이건 제 부캐고 네도현님이 55시간 가장 많이 보셨고요. 그 다음 채팅이 많은 시청자 가난한 청자님을 이길 수가 없어. 채팅이 뭐냐 1912회 와 억수로 멋져. 청자님이 1등입니다 그리고 금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시청자 이분 금칭어 사용해서 196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건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금칙어를 사용한 회수로 들어갑니까?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196회 다음에 채팅 금지글 많은 거 2회 청자님도 1회 청자님은 왜 받으셨대? 채팅명은 청자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 퇴장 회수 많은 거 짠 어제하고 그리고 오늘 별거 없네. 나는 강제 퇴장은 진짜 안 하는 것 같다. 태초에 우리 방은 정상인들밖에 거의 없어. 강제 퇴장을 거의 할 일이 없어. 공동 1위 감사합니다. 4명 시청시간 1등은 네도현님 2등은 로마님이네요. 3등은 청자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한번 보상을 하자. 1등들한테만 퀵뷰를 지급하자. 어때? 강제 퇴장 제일 많이 당한 놈도 뭐냐 그 퀵뷰를 지급하겠다. 채팅금지 제일 많이 나온 것도 퀵뷰를 지급하겠다. 3명한테 그러니까 5분야 1등들한테 퀵뷰를 지급하겠다. 오케이? 재밌겠는데? 근데 금치거가 그냥 그거예요. 비나트 이거 이거 비나트가 많이 되면은 저래 돼. 뭐냐 금치거를 더 열심히 금치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시업비업 되면은 이제 뭐냐
원, 투, 내가 쓰리 콤보까지 넣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 적은 장난치려 하는 건 알겠으니까, 쓰리 콤보 블라인드까지 넣지 않을 테니까, 뭐냐, 살려는 드릴게. 그냥 다물고 있어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니다. 그래! 생각이 났어! 이렇게 하자. 시청시간 가장 많은 시청자하고 채팅 입력 많은 한 거, 그 다음에 금치거를 많이 사용한 거 말고 이거 두 개 1등한테는 제가 퀵뷰를 드릴게요. 강제 퇴장, 그리고 금치거, 그리고 채팅 횟수를 가장, 금지를 가장 많은 시청자는 블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은 블랙, 그리고 두 명은 퀵뷰를 드릴게요. 오케이? 300개 받으셨죠? 오케이. 잘 받으셨죠? 정상적으로 지급됐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아니다! 금치거는 내가 하면 돼. 금치거를 하면 욕하는 놈들이 천지가 돼. 채팅창이 난리가 납니다. 예. 300개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지요? 저희 방에 금붕은 없으니까. 블랙이 뭐예요? 블랙을 하면 이 방송 못 들어와요. 다시는. 제가 풀어줄 때까지. 그니까 그 아이디로는 이 방송이 접속이 안 됩니다. 아이폰은 안 되고 안드로이드만 됩니다. 그거 이해해주세요. 그건 내가 쿠폰을 만든 게 아니라서 저 개발자한테 그거는. 난 모르는 일이야. 자, 해봅시다. 아이야! 야, 이거 한 번에 놓는 거 없나? 60명 한 번에 놓는 거? 야, 어느 천년 이거 다 놔! 이것을 어느 천년에 다 놓는가? 꾹 누르고 있는 거야. 꾹 누르고 이거 흔드는 거야.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초당 100번 클릭. 되지 않을까? 다 가면은 내가 저번에 인정충도 작살낸다 그랬는데. 아주 쉽죠? 오토마우스, 여기 오토마우스 쓰라고? 이런 미친. 아, PC니까 오토마우스 써도 되긴 하겠네. 근데 오토마우스 적용 안 될 것 같은데. 자, 탈출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는 현병대 친구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빛보다 빠른 속총이 지형되고 있어. 어머, 탈출을 시작했네. 휴대폰 게임 방송에 어떻게 이게 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마우스가 당연히 표시가 되지용. 뭐 다음판을 진행해볼까? 이러고 있으니까요. 부들부들잼. 근데 오토마우스면 게임이 렉 걸려서 못 버틸 듯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니면 그냥 수동으로 연락에 눌러보자. 다 눌러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오토마우스를 쓰면은 근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안 눌러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시간체를 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재주세요. 그러니까 꾹 누르면 100몇 명이 다 나오는 거 하고 제가 연락에 클릭을 해서 하는 거 하고 시간이 틀리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어. 팜이 그러면 첨전한 사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크라운 퍼다 주는 거예요. 그냥 크라운을 퍼다 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해, 빨리. 쿠폰을 줘도 왜 입력을 못해? 퍼다 주고 있다니까, 이 양반아. 막 퍼주고 있어. 가져가. 쿠폰을 왜 퍼줘도 못 가져갑니까? 가져가세요. 했어요? 오케이. 그냥 제가 퍼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좋은 거는,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쿠폰 입력은 저 위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저기 다 적혀있어. 제가 방금 채팅 친 거에. 어디 들어가서 뭘 입력해라라는 게 있으니까 적어보고 가세요. 위에 적혀있어요.
구글 스토어 메뉴 가갖고 코드 사용 눌러갖고 코드 입력하면 됩니다. 전능하나.